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을 위치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도로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상공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해당 매물 상공에서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왼쪽으로 우도도 보이고요. 제주의 동쪽 푸른 바다가 보이고 한적한 구좌읍 마을이 보입니다. 그리고 그 마을 옆으로는 풍력발전단지가 제주의 풍경을 조금 더 제주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위치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입니다. 현재는 경작 중인데요. 얼마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타운하우스,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토지고, 자, 경계를 한번 제가 미리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워낙 면적이 큽니다. 2582평 정도 되는데요. 왼쪽에 주택 크기와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토지 경계를 보시면서 토지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이 돌담 경계로 나눠져 있는 이 토지 앞쪽,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. 자, 현재는 이쪽에 제주 구좌의 대표적인 경작물이죠. 이렇게 당근을 심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당근 농사가 이쪽 구좌읍 쪽의 대표적인 농작물이고요.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그 당근, 제주 당근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. 자, 오늘 매물 상공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 주위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전형적인 제주 동쪽의 시골 마을의 모습입니다. 자, 이곳에 집을 짓고 뭐 농사 지으면서 사시면은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. 자, 오늘처럼 날이 좋은 가을날 이곳 구좌읍에서 이렇게 한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축을 하고, 아니면 이 토지와 기존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다른 상가 건물과 교환도 가능하니까요. 혹시 제주에 다른 물건 가지고 계시면 이 토지와 교환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토지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. 면적이 2582평, 조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축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도시외 지역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. 자, 조금 더 상공해서 제가 오늘 토지 한번 보여드리면요. 자, 오늘 토지 이렇게 뭐 동화 속 그림처럼 이렇게 녹색, 연두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. 아주 아름답습니다. 자, 오늘 토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제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. 다만 전기는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상수, 오수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왼쪽에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땡겨 오셔야 될 건데 그 비용은 감안을 하시고 오늘 토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 멀리 한라산이 지금 보이는데 화면으로는 조금 작게 보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한라산을 왼쪽으로 두고 제주 동쪽에 있는 토지, 이제 곧 제주 신공항 기본 고시가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신공항에 대한 고시가 난 이후에는 아마 이곳 구좌읍의 토지 가격도 아마 지금 가격으로는 보시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선점해 놓는 그런 분들도 요즘 계십니다. 자,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58만원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. 그렇게 비싸지 않은 토지인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조금 어느 정도 되어서 15억 정도 되는데요. 정말 구입을 하실 분들은 가격 조절 파격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제주도 토지, 펜션, 주택 뭐 여러 매물들 찾는 분이나 아니면 내놓을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정프로 부동산 TV에서
또 이렇게 직접 와서 촬영도 하고요. 찾는 분들에게 매물 매칭도 시켜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토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지금 앞쪽에 있는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멋지게 돌담도 한번 쌓아보시고요.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